예, 클럭스톱 발대회, 네. 복귀대회. 아, 일단은 저희가 8강전 한번 만나봤는데, 네. 아, 매 경기가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수준이 1차 대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과분한 환호성을 받아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아, 이 관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뜨겁게 환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할 거는 한 명이 해줬어요. 저기 있는 친구가. 아, 저 친구. 일당백. 아, 너무 대단해요. 네. 자, 이제 4강전 경기 만나볼 텐데. 4강전은 이제 다이카와 동네 이쁜 칼스와 용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게 경험이 있는 두 명과 경험이 없는 두 명. 뭐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지금 4강전 1경기와 2경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카 선수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각종 대회에선 유명했지만 크아왕 선발 대회에는 첫 출전이고요. 네. 동네 이쁜 선수도 첫 출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정보가 없는 선수다. 이 선수와 얘기를 나누려면 결승전에 진출을 하고 우승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 신비로운 그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끝까지 올라오면 하려고. 저희가 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보조개가 있다 정도가 그렇습니다. 정보에 다예요. 신체에 대한 궁금한 거는 이제 보조개 외에는 저희가 안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전반적인 그 개인 정보는 저희가 따로 안 받기 때문에 일단은 동네 이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강전은 다이카와 동네 이쁜 칼스와 용용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4강전 1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선수죠. 우리 네. 동네 이쁜. 아, 동네도 저 내가 또 아이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궁금한 것은 저 보조개의 존재의 유무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모자를 벗었을 때 어떤 헤어스타일이냐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살짝 앞머리도 나와 있어요. 약간 긴 것으로 보이는데 살짝 보이죠? 안경 위에. 저것까지도 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약간 이 선수가 일단 웃지도 않고 네. 목소리도 안 들려줘요. 이거 알 수가 없는 선수예요. 굉장히 지금 턱이 갸름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자를 벗었을 때 숨겨졌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굉장히 신비로운 선수입니다. 아, 이 신비로움을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네 이쁜 선수. 자, 이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호화 선수를 잡아냈던 다이카 선수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정도 표정이 굉장히 기분 좋은 표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 세상에서 최고 기쁜 표정 우리가 봤었죠? 3대1로 네. 승리했을 당시에 딱 이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승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결승전, 여기서는 이제 결승전 말고도 이제 3, 4위전은 확정이니까 그렇죠.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가 펼치는 결승전, 4강전 경기 첫 번째 세트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캠프부터 한번 출발을 합니다. 8강전 경기에서도 확인을 하신 것처럼 스프링과 탱크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유일하게 이제 수 캐릭터를 이제 사용해서 쓰고 있는 동네 이쁜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스프링 하나 흡수를 했고요. 아, 아무래도 신비한 경기다 보니까 소리까지 줄여가지고 저희가 조용히 중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진중하게 경기를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회 그 VOD에 대한 반응 중에 네. 야, 크아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중계하니까 재밌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경기 내용이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안 그럴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왠지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지금 소리 없이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부러 소리 안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부러 계획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뭐 사고 나가서 소리 안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러 네. 소리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대본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거든요. 중계진도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상당히 신중한 가운데 네. 상대편을 넘어설 듯 말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일단 탱크는 모두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일단 이제는 조금씩 움직임이 빨라지죠? 그렇습니다. 위쪽 오른쪽 슬쩍 올라가고 있는데 허리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이거 위험한데요? 핀타일? 가까이 붙어야 돼요. 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비행기 지나가면서 하나 떨궜고요. 일단 바깥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다이카 선수. 역대 e스포츠 경기 중에서 가장 긴박감 넘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중계는 또 처음이네요. 아, 전체 싫어요. 아, 이제 이거 바늘밖에 없어요. 바늘밖에. 자, 이제 비숑이 좀 살려줘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프링은 없어 보이는데. 네, 스프링만 있다면 넘어가면서 뭘 떨구죠? 뭘 떨구죠? 아, 근데 액체 떨었어요. 액체. 지금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이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분이고요. 네. 자, 설마 우리가 남은 1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중계를 하는 건 아니겠죠? 소리 안 눌려주나요? 네. 일단 네. 소리가 거실 때까지 우리 계획할게요. 예, 일단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봉선이 안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편하게 한번 노리고 있는 동네 예쁜 선수예요. 자, 걸쳐서 잘 빠져나왔어요. 지금 다이카 선수. 일단은 버텼죠? 다이카? 네.
타이거캐드 바늘 하나 더 있고 지금 아이템이 거의 다 소모가 됐을 거거든요. 남시가 42초 42초 일단 버티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을 사다가 넘겼습니다. 네, 발로 차버리고 다트 한번 던지고 다트 변수니까 다트 변수니까 그러니까 그쵸? 지금 걸렸어요. 내려와서 다트 없어요. 끝났어요. 아 이렇게 레벨업 나이스 레벨업 소리도 레벨업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중계해본 경기 중에 가장 긴장감 넘치고 가장 화끈한 경기였습니다. 숨막혀. 너무 숨막혔어요. 이렇게까지 남자 둘이 속삭일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끝까지 같이 속삭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이겼었죠? 저도 먹었어요. 동네이 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이카 선수와의 이제 경기에서 아주 신중한 장면들. 아무래도 그 이 무대 자체가 네. 긴장감이 넘치다 보니까 4강전 신유왕이 냈었습니다만 승부는 났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이쁜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기선제압을 성공을 했었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팩토리나 무덤, 패트릿, 빌리지 모두 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맵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승부는 예측하기엔 좀 이르죠. 특히나 이 팩토리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팩토리가 네. 승부가 웬만하면 잘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이 초반에 빠르게 등장을 했을 경우에는 한 명의 선수가 잡아먹을 수 있지만 양 선수 모두 다 빨리 나오거나 양 선수 모두 다 안 나올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비공식 대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수이겠습니다. 이 동네 이쁜 선수와 다이카 선수 역시 특히 이 두 명의 선수들도 이 비공식 대회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 맵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양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머크와 고수들이라면 국민 맵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이고 좋아하는 맵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네. 이 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숙련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카와 동네 이쁜 첫 번째 세트를 일단 동네 이쁜이 기선제압을 했는데 다이카가 허화 선수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그 부상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분위기가 살짝 꺾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동네 이쁜 선수가 임정영 선수가 경험이 없는 선수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3대0으로 잡았거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동네 이쁜이 얻어냈습니다. 동네 이쁜 선수가 지금까지는 라운드 무패입니다.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연달아 4개 세트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다이카 선수가 가장 강력할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첫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기세만 잘 타게 된다면 쭉쭉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래서 동네 이쁜 선수가 우승을 따내면 이거 캐릭터 네. 숫자가 다가 아니다. 이쁜 게 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저 모자도 과연 벗을 것인가 관전 포인트고요. 살짝 한번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초반의 공격은 잘 몰아쳤던 다이카 선수거든요. 우주선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동네 이쁜 선수가 지금 잘못 머리 내밀었다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네.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없어요 이렇게요. 네. 동네 이쁜 선수에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손을 지키면서 이 맵에선 다이카가 역시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지금 우주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카 선수가 거세게 몰아붙여서 초반부터 동네 이쁜 선수는 아이템 소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1경기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양 선수들이 경기적인 움직임을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반해서 이 경기는 손쉽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출발이네요. 네. 동네 이쁜 일단 스프링을 하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움직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이템을 충분히 흡수를 한 이후에 땅따먹기를 시작하겠죠. 여기 물풍선이 풍년이네요. 지금 네. 굉장히 많습니다. 물풍선 그러면 최대치까지 그냥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점프도 다 먹고 물풍선 다 채워나가고 초반에 아무래도 중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얻어내고 있는 동네 이쁜 선수예요. 네. 가운데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스트가 나왔을 때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퇴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가운데가 살짝 피해 있습니다만 일단 유령 위치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려들지 않았는데 유령이 멈추는 순간 잘 봐야겠죠. 자 지금도 적극적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동네 이쁜 선수가 이렇게까지 전진했다가 만약에 자신의 퇴로 방향에 두 번째 고스트가 나올 경우에 네. 퇴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자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일단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살짝 돌아나가면서 다이카 선수가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왼쪽으로 다해 넘어갑니다. 동네 이쁜 왼쪽으로 빠지면서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다 안전하게 방어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 유령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예요. 네.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늘도 많고 실드도 오토로지 갖고 있고 스프링도 세 개나 있습니다. 동네 이쁜 선수는. 네. 자 현재 유령이 옆쪽으로 돌아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동네 이쁜 선수는 지금 딱히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옆쪽 넘어오자마자 유령의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이거 다이카 선수와 유령 선수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였죠. 네.
어, 자, 빠져야 되죠? 지금은? 자, 지금 상황에서 가득 채웠어. 어, 이거 너무 가득 채웠죠? 네. 제 다섯 거 유령 일단 지나갔고. 유령이 다행히 좀 멀리 나왔으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네 입은 선수가 아이템 소모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쉴드가 없어요. 네. 쉴드 없습니다. 자, 패시 한번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 옆에 가만히 있는데 와, 이건 아... 시원하게 한 덮치지도 않았고요. 예전에 강씨 영화 보면 숨 안 쉬면 안 덮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는 숨을 못 쉬겠는데? 네. 지금 상황 어, 움직여 살짝 지나갔죠? 네. 만약에 저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있는 유령까지 아, 넘어온다면 네. 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는 쓸만한 거 다 썼어요. 없어요. 아, 이번에는 물풍선의 움직임에 너무 좀 휩쓸렸습니다. 동네 이쁜 선수. 이렇게 해서 우울해지면서 다이카 선수가 또 하나의 세트를 따내면서 2대1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동네 이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카 선수가 이제 서서히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무리하게 돌격해 들어가서 상대방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상대방의 아이템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저 동네 이쁜 선수의 목소리와 머리 스타일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좀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입니다. 패트릭스로 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모든 거가 다 제거되고 난 뒤에 마지막 1초 못 견디고 끝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다 갔다고 아 무승부로 끝내겠거니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맵이죠. 그렇습니다. 자, 동네 이쁜 다이카 2대1로 지금 다이카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이카 선수가 지금 우주선을 일부러 안 획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다 얻고 가자. 네, 남겨뒀다가 중요한 순간에 딱 타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남은 블럭들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광활한 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다이카 선수. 비행기들이 간헐적으로 떨궈주는 아이템을 제외한다. 이거 너무 좀 아까운데요? 약간 빠르게 소진이 됐고요. 자, 그래서 바꿔놓습니다. 다트도 있는 상황. 다트를 일단 바꿔놨는데 바늘하고 실드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을 때까지는 이렇게 기본기 위주로 툭툭 찾으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방법을 좀 쓸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기본기 위주로 걸치면서 던지고 일자로 깔아놓고 바깥으로 빠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될 것 같네요. 동네 이쁜 선수가 실드가 소모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좀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본인이 바늘이나 실드가 없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지금 약간 시간차로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밑쪽에 대한 압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보면 이제 타일 중간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빠질지 왼쪽으로 빠질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크아 즐기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동네 이쁜 선수의 아이템 창입니다. 네. 실드와 바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제 실드 다 썼어요. 지금 다 썼습니다. 실드 다 썼고 시간이 1분 10초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네.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자, 이 상황에 도리어 압박하고 있는 다이카 선수 거의 끝을 내기 위해서 다이카 선수가 압박을 좀 강하게 갑니다.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바늘 일단 살아났어요. 다이카 살아났어요. 네, 조금 더 추격하면서 지금 공격을 펼치고 싶은데 다이카 선수도 지금 아이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벽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간의 풍선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 이제는 동네 이쁜 선수 풍선만 안 보이고요. 그렇죠. 자, 지금 들어가면서 좀 장애물 쪽으로 더 몰아서 공격을 펼치고 싶을 텐데 굉장히 잘 빠져나옵니다. 돌이 굉장히 붙어가지고 네. 풍선을 한번 쓰고 있는 동네 이쁜 선수. 근접해서 붙었다가도 붙으면서도 본인이 깔아놓은 없나요? 바늘 없나요? 없나요? 100이 있어요. 바늘 있어요. 바늘 있어요. 썼어요 이제. 이제 진짜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서든데스 모드로 진입하는 거죠. 이제 하나 걸리면 끝이에요. 자, 다이카 선수의 아이템 창은 저희가 안 보이니까 네.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초 18초면은 약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이카? 20초 남았다면 들어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는데 아까도 1초 남기고 경기가 끝났었거든요. 다이카 선수 없나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살짝. 안쪽으로. 5초. 자, 여기서 가로로 하나, 2초 없나요? 포기 일단은 여기서 무승부입니다. 자, 2대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동네 이쁜 선수가 만약에 다섯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되더라도 연장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빌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빌리지 반대로 다이카 선수는 이번 다섯 번째 경기도 무승부를 가져가게 된다면 2대1 스코어로 최종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빌리지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양 선수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동네 이쁜 선수가 지금 타이 쭉쭉 밀어가면서 조금 더 전진 배치를 했어요. 네. 아 이번에 살짝 놓쳤습니다만 고스트는 얻어냈습니다. 상대편에게 잘 안 보입니다. 네. 8시 그리고 11시 모두 다 본인이 흡수를 하고 아이템상으로 우위를 좀 점하겠다는 생각이죠. 네. 물풍선으로 충분히 아빠는 잘 가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먹다가 네. 아빠가 가다 이런 식으로 좀 실드나 비숑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에 자 지금 고스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에서 올지 모릅니다. 아, 거북이를 타고 있어서 보이네요. 네. 아니 뭐 거북이도 바로 끝났고요. 네. 일부러 본인이 보이지 않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북이를 제거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아래쪽으로 있는 것처럼 살짝 보이죠. 근처 싸움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못 이동을 하죠.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제 지속 시간 끝났기 때문에 자, 이거 가둬두고 계속 공격하게 된다면 동네 이쁜 선수가 못 나오고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야, 스프링을 쓰면서 이제 아래쪽까지 잘 이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풍선의 범위이기 때문에 잘 읽고 나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잘 계산해가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제가 볼 땐 다이카 선수가 아이템 획득 상황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가운데서 싸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네. 가운데 싸움을 계산 못해서 끝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풀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공격을 펼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자 동네 이쁜 선수는 생각 잘해야 돼요. 1분 30여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승부가 된다면 본인이 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 동네 이쁜 다이타 선수는 무승부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몰려요? 일단은 스프링으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실드를 일단 쓰면서 한번 견뎌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이템 보유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도 되겠습니다. 본인의 아이템을 쓴과 동시에 상대방의 아이템을 동시에 제거를 해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번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중앙 대로에서의 아이템 싸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로의 아이템 싸움은 이제 걸치기를 통해서 한번 버텨주고 있는 양 선수들. 타일은 모두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집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펼치겠죠. 네. 다트의 변수 이런 것들 중요하죠. 잘 안 보일게. 네.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자 탄탄한 실드 바늘이 있었을 때 이제는 동네 이쁜 선수가 서서히 시간을 써야 됩니다. 4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실드라든지 바늘을 한두 개 정도 제거를 더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몰아붙여야 될 텐데요. 아 스프링 썼죠? 일단 아스팔트 나왔습니다. 이제는 뒤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 칸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지금도 실드가 사용됐습니다. 사실 다이카 선수의 아이템 상황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20초 남았는데 20초가 모두 지나면 동네 이쁜 선수는 패배한다는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본인 일단 실드 다 썼어요. 아 조심스러운데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다이카가, 4초 다이카가 안 싸워주네요. 안 네. 싸워줘요. 그냥 빠져나와 스프링스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다이카예요. 네 그리고 5시 지역에 있다가 7시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5시로 빠지거나 또 넘어가겠죠. 2초 1초 못 잡나요 아 싸워줘요. 무승부가 나오면서 결국은 다이카 선수가 세트 스코어 2-1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역시 허하 선수를 잡고 올라온 실력자답게 다이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보다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네. 웃음이 점점 나오네요.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니까요. 네. 아 그리고 동네 이쁜 선수 아쉽네요. 아 연장전을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실력자인데 아 마지막에 더 몰아치기에는 다이카 선수가 빠지는 장면들 수비를 위해서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훨씬 더 좀 침착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3-0으로 퍼펙트 스코어로 4강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첫 경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으나 그 이후에 다이카 선수의 경기력이 점점 더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다이카 선수가 2-1로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아 다이카 선수가 인상 깊은 것은 일단 수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끌 때는 끌고 본인이 공격해야 될 타이밍은 정확하게 돌격해 들어가고 이런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 일변도로 하거나 수비 일변도로 한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혹은 타이밍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전략을 변화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이카 선수가 2-1로 동네 이쁜 선수를 잡고 결승전에 올라왔고 동네 이쁜 선수는 3-4위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